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제가 어제 테러박사 작은 섬 7스테이지까지 모두 공략을 하고 부족 중에 스피릿 댄서 부족 이걸 오픈을 했는데 오늘은 테러박사 큰 섬을 공략하고 여기 지금 4시 방향 이거 오픈하면은 파이어 스파이크 부족 오픈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걸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테러박사 작은 섬보다 큰 섬이 조금 더 어려워요. 큰 섬이 조금 더 어려워서 이거는 7스테이지까지는 아직 다 공략하기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는 본부 HP 85,000. 85,000이라서 포격으로는 정리가 어려운데 방어타워들 레벨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건 방어타워 포격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 건물들이 이렇게 조금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부셔가지고 에너지 보충해서 방어타워 포격하고 가면은 이거는 레벨이 낮아도 쉽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주파를 내려놓고 자, 방어타워 포격할게요. 다 퍼지죠? 아, 크리터 있으면 여기 이제 크리터 하나 던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직 크리터가 없어서 조금은 번거롭기는 하네요. 이거는 시간 더 끌 필요 없이 바로 본부 공격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나 포격이 안 터질까봐 이렇게 해봤는데 포격이 그냥 방어타워가 다 터지네요. 달려라, 달려 빠르게 빠르게. 자, 도착했고 본부 공격해서 1스테이지 끝났습니다. 2스테이지입니다. 2스테이지는 본부 HP 10만 HP 조금 더 올라갔고 이번에는 일반 건물이 별로 없네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단순히 밀 때는 올주카보다는 헤비주카 조합이 조금 더 괜찮거든요. 네, 요것도 그냥 런처랑 박격포, 여기 기관포 요거 3개 포격하고 그냥 우측에서 밀고 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포격으로 방어타워 제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올주카로 가지 말고 헤비주카로 그냥 밀고 가면 더 좋습니다. 이거 단순히 밀 때는 올주카보다는 헤비주카가 더 좋거든요. 저는 이제 포격 레벨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플레이를 해도 괜찮네요. 지뢰 제거도 해주고 자 바로 가자. 자 달려라 달려. 전투명령 사용해주면은 속도가 조금 빨라지니까. 자 도착했죠? 자 한 번 더 사용해주면은 네 끝났습니다.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는 본부가 우측에 있고 HP 58,000에 41,760 99,760 2스테이지보다 본부 HP는 조금 더 낫네요. 자 이것도 그냥 우측에 방어타워들 조금 포격으로 제거하고 단순히 밀고 가면 될 것 같죠? 자 이것도 포격을 그냥 조금 해주고 자 에너지도 좀 되고 이제 포격 레벨도 올라와가지고 한 3스테이지까지는 쉽네요. 3스테이지까지는 원래도 좀 쉬웠어요. 큰 섬이 조금 더 어려운 게 확실히 맵이 크다 보니까 침투나 이런 거 할 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컨트롤 잘못했다. 아씨 주카 몇 개 죽었어요. 아 너무 대충했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아 괜히 지금 주카 몇 개 죽었어요. 4스테이지입니다. 4스테이지는 이번엔 좌측에 있네요. 본부 HP 85,000에 78,200 15만 아니구나 16만 3,200이네요. 16만 정도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침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헤비주카 뽑아놓을걸. 이것도 그냥 헤비주카 조합으로 단순히 밀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 런처랑 이런 거 좀 포격해주고 단순히 밀고 가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올주카를 뽑아놓은 관계로 요거 이제 침투해서 여기 기관포 제거하고 이 자리로 올라가서 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이거 근데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단순히 밀고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은 진짜 자 여기 다 터지나요? 오케이 다 터졌죠? 에너지 80 남았네요. 80 에너지를 보충할 데가 없네요. 없죠? 그냥 갈게요. 조금 멀리서부터 주카들 모아서 아 이거 올라가서 3쇼군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 되려나 모르겠네. 자 1차로 여기 한번 찍어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테러 박사 큰섬 올주카 공략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제가 원래 올주카로 플레이를 최근에 잘 안 해가지고 테러 박사 그냥 택매나 화탱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웬만하면 저랩 계정에서도 이 계정에서도 제가 지금까지는 헤비 주카 조합으로 단순히 미는 식으로는 많이 했는데 쇼가 안 나온다 이거. 올주카 침투는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네요. 요거는 2쇼. 늦었다. 자, 늦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어요. 3쇼기 나오려면 저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걸 포격 안 하고 갈걸 그랬나? 근데 포격 안 하면은 쇼기 더 한 방 더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공략엔 성공했어요.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는 이번엔 우측에 있네요. 공구 HP 12만에 16만 5600 28만 5600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타워가 여기 쇽런처 얘는 안 닫겠고 여기 지금 박격포랑 대포 위쪽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로 침투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방어타워 3개 붙어있는 걸 포격으로 제거하고 이 자리에서 딜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냥 여기 박격포랑 대포 위쪽으로 침투해서 바로 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여기 내릴 때 화염방사기는 안 닿고 기관포만 닿으니까 여기에 연막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 닿네. 쇽런처 닿네. 잘못했다. 망했다. 끝났네요. 한보대 그냥 날렸어요. 자 다음에 그냥 올라갈게요. 한보대 그냥 버렸다. 와 안그래도 수도 별로 없는데 너무 어이없게 한보대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2연막 바로 던질게요. 에너지 43 요러면은 3쇼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자 본부 바로 찍어주고 같이 좀 웃기겠는데 하나 둘 세 개 안 나온다. 큰일났다. 큰일났는데. 자 그래도 지금 이거 쇽런처 하나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데미지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깬 것 같고 또 손실 엄청나게 발생했네요. 플레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은 6스테이지 가기 전에 지금 금화가 170만 정도 모였어요. 이러면 이제 부족을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150만 요거를 딱 오픈해 보면은 그렇죠. 파이어 스파이크 부족 바주카 포병 공격력이에요. 지금 제가 주카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요거 강화하면은 완전 개이득이거든요. 자 일단은 변환을 좀 해주고 요것도 레벨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환해주고 자 요거는 부족 강화 하나만 할까요? 주카 공격력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일단은 6스테이지 조금 살펴보고 요거를 강화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결정하도록 할게요.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이번에도 우측에 있네요. 본부 HP 10만에 17만, 27만. 강화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화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자 이번에는 오히려 5스테이지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지금 방어타워들이 조금 애매한데 뭔가? 지금 여기가 정밀쪽으로 묶으면 요렇게 지금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런처랑 여기 박격포까지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사이 여기 4개 방어타워 4개 사이에 정확하게 딱 때리면은 이거 다 묶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 방어타워들이 레벨이 조금 낮으니까 요거를 포격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어타워 부서지면은 에너지 조금 늘어나니까 포격에 들어가는 에너지랑 이거 부셔서 얻는 에너지랑 계산을 해서 비슷하다 생각되면은 포격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자 일단은 침투는 아까랑 똑같이 가면 되는데 지뢰가 조금 있네요. 이건 밟아도 되고 얘는 밟으면 안 되겠다. 자, 요거는 한번 끊어갈 때 여기 지금 이거 좀 애매한데 저는 요거 그냥 포격하고 갈게요. 정밀쇼크을 해도 되지만 여기 지금 방어타워 아래쪽에 있는 4개 런처 2개랑 박격포 2개를 포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런처 우측에 침투해서
딜을 할게요. 안 닿죠 얘네? 안 닿죠? 안 닿으니까 쇼군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격을 할게요. 여기 지금 4개. 아래쪽에 일반 건물도 하나 있어서, 자, 92에서 현재 85, 82, 아, 83. 네, 82. 이러면 에너지 딱 10 쓴 거죠? 10 써서 쇼크 한 방 줄였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진짜 연막 하나로 딱 내릴게요. 런처 사거리 닿네. 아, 진짜. 자, 여기로 1차로. 안 돼. 저거 밟으면 위험해. 아우야. 다행히 살았네요. 자, 1차로 여기로 가고. 자, 2차로. 아, 위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갈까요, 그냥? 위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더 낫겠네요. 위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괜찮... 안 돼. 위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저기 런처 때문이었는데? 까먹었네. 자, 여기서 쇽 하나, 두 개. 오케이. 다 묶였죠? 자, 이렇게 딜 들어가면은 끝나죠? 요게 조금 더 괜찮네요. 네,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쪽에 지금 런처 하나랑 박격포 세 개만 쇽 한 방에 묶을 수 있으면 요렇게 가서 2쇼크로 가는 게 조금 더 낫네요. 에너지도 조금 더 남고 요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7스테이지입니다. 과연 어제 작은 섬에 이어 테러박사 큰 섬도 7스테이지까지 공략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스테이지는 어렵네요. 네, 7스테이지. 와, 이거는 지금 가운데 쪽에 이렇게 본부가 자리를 잡아서 HP가 417,200이죠? 와, 가운데 쪽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거는, 와, 여기 런처들. 아, 이건 진짜 좀 애매한데? 여기도 런처가 있네. 와,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에너지가 안 돼서 쇼크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격 자체는 이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쪽 방향. 좌측에서 딜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와, 이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우측은 방어타워 여기 있는 런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묶으면서 쇼크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약간 헤비 주카 같은 걸로 한쪽 방향은 버리고 한쪽 방향은 헤비로 탱킹하면서 반대쪽만, 주카가 있는 뒤쪽만 쇼크로 묶으면서 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어려워 보이네요. 어려워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여기 지뢰들 좀 제거하고 이쪽에 침투해서 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크리터가 있으면 크리터로 조금 어그로를 끌면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쪽에서 대략 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석상 쪽에서 여기서 오는 런처 공격들은 크리터로 어그로를 끌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크리터가 공격 맞아주는 동안 주카가 딜 넣어서 요거 어느 정도 딜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크리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려면 전투적 에너지 석상의 파우더를 많이 사용해서 쇼크를 여러 방 더 쓸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헤비 주카 조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서 지금 여기 본부 우측 쪽에서 날아오는, 네, 이쪽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은 헤비가 맞아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방어타워들만 쇼크를 쳐주면서 딜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주카 수가 줄어드니까 화력이 떨어지죠. 화력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번 부족 효과를 조금 활용해서 한번 보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어 스파이크 부족 효과를 조금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강화를 하고, 이건 저는 그냥 영상 찍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 7스테이지 어려우니까 그냥 욕심 없이 하실 분들은 굳이 강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두 번 강화를 못하네요. 두 번 강화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는 걸 보도록 하죠. 15분 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어 스파이크 부족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서 이제 부족 강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부족 강화는 부족 레벨을 올려야지 최대로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 레벨을 빠르게 올리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저는 이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지금 강화를 한 거고,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부족 레벨만 올리고 테러 박사 7스테이지는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영상을 위해서 여기까지 강화하고 자 7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테러 박사 7스테이지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 이거 가볼게요. 아 이거 불안한데 7스테이지는 진짜 처음 거의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큰 섬은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매번 맵 보고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안한데 자 축하 먼저 헤비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도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부족 효과 하나 더 열면 헤비 강화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부족 레벨 아직 레이더 레벨이 낮아가지고 부족을 다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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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야야야야 어우 야야야 어우 야 헤비들 볼 어 안돼 안돼 아우 야 주카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어우 다행히 아 아우 진짜 자 여기서 어 안돼 퍼지지마 아 큰일났다 망했다 아이 망했네 에이씨 망했네요 아 지뢰 밟고 죽으면서 멘붕 왔어요 아이 자 오늘은 이렇게 테러박사 7스테이지는 그냥 포기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굳이 다이아를 써서 직관하기는 조금 아깝고 네, 그냥 7스테이지는 다음에 레벨 조금 더 올려서 그 다음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기다렸나?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 부족 효과, 파이어 스파이크 부족을 오픈해서 오늘 주카 공격력 강화를 조금 해봤는데 결국 6스테이지까지 제가 테러 박사 공략하는 동안 부족 강화는 안 했죠. 6스테이지까지 공략하는 동안 안 했고 7스테이지 공략을 위해 강화를 조금 했는데 그다지 뭐 플레이 자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강화의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거 강화해놓으면 이제 내일 곤수공장 같은 경우는 공략하는데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요거 조금 강화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정원석으로 빨리 레벨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되는데 부족 레벨부터 좀 올려야 되는데 강화를 해버렸네요.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부족 강화보다는 부족 레벨을 조금 더 빨리 올리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